저는 국립대학교 전기 관련학과 재학 중인 4학년입니다. 공기업 전기기술직으로 취업을 희망하고 있어 알아보던 중 전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자격조건이 되고 가산점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험 수준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배우라 강의 덕분에 다 한 번에 합격하게 되어 상당히 기쁩니다. 필기는 무난한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 강사님들이 중요하다고 짚어주셨던 부분과 암기 및 숙지해야 하는 사항만 열심히 공부했다면 무난하게 10점은 넘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기의 경우 관연도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시퀀스 부분의 경우 기본적인 문제로 쉬웠고 수면연설비 회로 그리는 부분이 어려웠으며 단답 부분의 경우는 윤성만 기술사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복습했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필기의 경우 철저한 복습과 관연도 기출문제를 시험 초점까지 풀며 감을 놓치지 않게 노력했습니다. 실기의 경우 각 이론 부분 강의를 한번 들어 용어와 문제에 대해 한번 익힌 후에 관연도 기출문제를 1개년씩 암기하며 공부했습니다. 겹치는 부분은 3번까지만 풀고 완전히 이해했고 단답은 노트에 정리해 암기했으며 수면연설비 및 시퀀스는 직접 그려보고 손에 익혔습니다. 저는 필기의 경우 각 과목 강의를 1.6에서 8배속으로 2번씩 들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는 용어와 공식에 대해 적응하자라는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들었고 두 번째부터는 중요한 내용을 그날 바로 암기하고 문제를 풀면서 이해했습니다. 전자기학과 전기기 같은 경우를 강의를 들음과 동시에 복습하며 급하지 않게 천천히 공부했습니다. 또한 실기의 경우 단답, 수면연설비, 시퀀스 부분을 한번 듣고 바로 기출문제로 넘어가 풀이를 이해하고 단답은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특히 윤선만 기술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공학 과목은 실기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체크해놓고 매일매일 공부를 마치기 30분 전에 들여다보면 눈에 익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급하게 하는 것이 아닌 진도를 조금 나가더라도 그 부분은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전기기라는 과목은 정말 어렵고 이해가 하나도 안 가는 과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과목이라 해서 공부하기 전부터 겁먹고 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최한호 기술사님 강의는 달랐습니다. 어려운 과목일수록 쉽게 공부하라는 말씀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짚어주시는 부분과 각 기기의 확실한 굴물 설명 그리고 참신한 암기 방법까지 전기기라는 과목에 대해 겁먹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강의 시간도 40분 이내로 딱 집중하기 좋은 시간으로 되어 있어 재미있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윤성만 기술사님, 센스 넘치는 암기법과 시험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강의 중에 재밌는 이야기까지 지루하지 않게 쉽게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정규 박사님, 전자기학이라는 암기할 공식 투성인 과목을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실기 수면연설비 문제풀이 해주실 때 한 문제를 풀더라도 정말 확실하게 설명해주시고 단순 문제풀이가 아닌 이 문제에 대해 변형될 수 있는 예상문제까지 선수해서 잘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최현우 기술사님, 어려운 내용일수록 쉽게 공부하라는 말씀을 새겨듣고 공부하여 결국 전기기사를 취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격증 공부에 희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2019년 1회차 실기시험은 역대급 쉬운 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서서 시험지를 받기 전까지 이 시험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남들과 같기에 혹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습니다. 전기기사 시험은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하루 많이 공부하고 그 다음날 적게 공부하고 이렇게가 아닌 하루 양을 적어놓고 꾸준하게 감을 살리며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슬럼프가 왔을 때는 더 이상의 진도를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을 하며 정말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이라도 과목책을 보며 감이라도 계속 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라 강사님들의 실력과 학습 방법을 꾸준히 따라온다면 합격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